풍성하고 여유로운 우리 농촌. 하지만 점점 뜸해지는 인적과 늘어가는 빈집은 왠지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데요. 여기 아름다운 농촌 풍경과 활기차고 행복한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참 기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바로 집에 가면 뿌듯해. 또 언제 또 모여서 저거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고. 공동활동을 통해 확 달라진 우리 마을. 다정한 이웃들이 사는 행복 넘치는 마을을 지금 만나봅니다. 충남 보령시 장현마을. 젊은 세대로 통하는 60대부터 고령의 80대 어르신까지 모두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주민들의 발길이 멈춘 곳은 봄 햇볕에 잡초가 무성해진 마을 입구입니다. 억센 잡초 대신 마을 입구를 환하게 채워줄 해바라기를 심는 손길들이 바쁜데요. 꽃 심고 해바라기 심고 해바라기 심으려고 꼭 저 풀다가 봅니다. 농사일만으로도 바쁜 어르신들이 어떻게 마을을 가꾸기 위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걸까요? 마을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이동이 줄다 보니 마을 분위기가 많이 침체됐고요. 공동시설도 관리가 안 돼 마을 경관마저 해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농촌진흥청에서 농촌환경보존 프로그램 공동활동을 위한 마을 자원발굴에 저희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는데 덕분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늘고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점점 교류가 뜸해진 마을.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20여 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농번기인데도 그 이장님이 이제 마을 가꾸기 꽃길 조성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꽃도 심고 우리 마을이 굉장히 화목하고 이게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이라고 이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이렇게 나눔과 배려가 있는 공동활동을 다시 시작한 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덕분입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의 우리 농업은 생산중심 농업을 추구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그 반면에 농약과 비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농업농촌에 기대하는 공익적 가치 역시 뒷전으로 밀려나서 갈수록 악화되는 농업농촌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농업환경 개선에 의욕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 종합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서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을 높이고 마을의 농업 경관 기반 조성과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농업인과 주민들이 환경 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마을 단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마을 협의체를 구성해 프로그램 추진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지자체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 토양과 수질 오염도는 어떤지, 마을의 보유 경관과 농업 유산은 무엇이 있는지 등 마을 농업 환경을 조사하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 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이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정하게 됩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운영은 활동 주체에 따라 개인 활동과 공동 활동으로 나뉘는데요. 개인 활동으로는 토양, 생태, 대기 분야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공동 활동은 용수, 생활, 생태, 경관과 유산 분야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활동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혼자 식사하거나 각자 자기 일만 하고 그 이웃과 언쟁도 좀 발생했는데요. 활동이 계속되면서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공감대와 연대감이 생겨 이제는 내일처럼 서로 돕는 품앗이 문화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이렇게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통해 운영하는데요. 장연마을에서는 경관, 농업유산, 생활 분야 등의 공동활동을 진행하는데 매번 주민 참여율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관계 개선에도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인회관 청소도 하고 오늘 해바라기 마을에 씻거든요. 점심도 하고 오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장님이나 분회장님이 미친 날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또 이장님이 방송도 하시고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모이죠. 더 가까워지죠. 만나서 이렇게 사람을 자주 만나야지 더 가까워지잖아요. 네. 현재 장연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발굴한 문화 자원과 경관 자원들을 돌보기 위한 다양한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활동은 마을 문화 공간의 잡초들을 제거하고 다 쓴 농업 폐자재들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야, 저희들이 손님 맞이하려고 지금 대청소하고 있어요. 풀도 메고 청소도 하고 하려고요. 또 장연마을 주민들은 옛 마실길을 잘 정돈하고 이야기를 더딥혀 예쁜 마을 둘레길을 만들었는데요. 둘레길은 시골 마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관광객들의 산책길로, 때론 이웃을 찾아가는 주민들의 마실길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집 앞부터 꽃을 심기 시작했더니 이쁘다. 저것도 괜찮네 하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나도 꽃 좀 달라고 여기저기서 얘기하시면서 또 스스로 이제 도로 옆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 밭을 내놓으시면서 지금 이만큼 마을 도로변이 전체가 꽃밭이 됐어요.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금기도 느끼고 어르신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마을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에 너무 행복해요, 요즘은. 이곳에선 마을의 자랑인 조선 후기 한옥을 보존하는 일에도 주민 모두가 팔 걷고 나섰는데요. 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루와 기둥에 콩기름을 바르고 빗살문에 한지도 새로 바르면서 며칠 못 본 사이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르신들은 힘든 것도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한 7, 8번? 이렇게 모여서 봄, 가을로 여름 이렇게 해서 청소도 하고 동네 일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또 점심도 먹고 재밌어요. 가을이 무르익으면 마을은 반가운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국내 최대 은행나무 군락지인 장연마을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려는 방문객들입니다. 원래 가을은 단풍만 보잖아요. 근데 국내 최대 은행나무 군락지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서 왔는데 진짜 너무 좋고. 입소문을 타고 노랗게 물든 장연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을 위해 주민들은 작은 축제를 열어 보답하고 있는데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부터는 축제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힘을 보태 올해 축제는 더더욱 풍성해졌습니다. 4, 5년 전에 그냥 우연찮게 가다가 들러서 이뻐서 다음에 한번 다시 가보자 그랬는데 올해 이제 좀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해가지고 옛날 생각나서 한번 다시 들렀거든요. 예전 느낌 나고 오늘 뭐 은행도 노랗게 물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공동체 활동에 익숙해진 마을 어르신들이 축제 준비와 진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방문객들은 시골의 인적을 흠뻑 경험하시고 주민들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고 계십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주민들 간에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고 공통의 관심사를 토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사이에 어느덧 이웃은 이제 가족이 돼가고 있습니다. 내 땅, 내 울타리라는 경계를 넘어 우리를 위한 공간이라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또 안전하게 가꿔 나간 농촌 마을. 그곳에서 얻은 값진 선물들을 나누면서 주민들은 배려와 여유라는
삶의 참된 가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 공동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의 참여도와 효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85%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한 주민 모두가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이웃과의 소통과 품앗이 기회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의 공동활동이 농촌의 경관개선 효과를 넘어서 공동체 의식 회복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민 모두의 의견을 담아 함께할 목표를 찾고 실천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찾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 이것이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우리 농촌 마을의 참 모습입니다.